반갑습니다. 수능 윤리의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실용주의 윤리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벌써 5월이 됐고 곧 6월이 됩니다. 6월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6월 모평의 달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을 중간에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완성시켜 놓은 부분을 확인하면서 수능까지 가기 위한 중간 점검의 시기죠. 그리고 우리는 6월 모평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6월 모평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아니죠. 항상 무엇을 하든지 뭐가 필요해요?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모평 만점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단순간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상외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잘 대응하고 있고 러시아는 고전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패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과연 우크라이나는 이 열등한 군사력, 열등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러시아와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고 있는가 하는 게 전 세계 군사 전략가들의 분석 대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뭘 잘 수립했기 때문이에요? 전략과 전술을 잘 수립했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들도 보면 압도적인 문제 출제 범위에서 주눅들지 않고 압도적인 어려운 문제들에 주눅들지 않고 어떻게 전략과 전술을 잘 세우냐에 따라서 6월 모평과 수능에서 남들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의외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시험을 전쟁이라고 비유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서 이것을 6월 모평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해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는 강인한 의지예요. 우리나라를 절대 러시아 놈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 그럼 여러분들이 6월 모평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간 평가전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난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는 것. 나는 수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는 것. 그리고 그 의지는 단순한 의지나 다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적절한 무기를 갖는 게 중요하겠죠. 러시아의 기갑부대가 압도적인 화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진격하는 중요한 공간, 장소에 매국하면서 대전차 무기로 러시아의 전차들을 무력화시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로 평가원의 침공을 막아낼 것인가? 윤리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독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많은 내용을 암기해야 돼. 지금까지 기출됐던 선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암기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암기는 핵심만 하고 나머지는 독해력을 활용할 때 여러분들은 가성비 높은 공부를 하는 거고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만점을 못 받는 경우에는 독해력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고 공부를 분량이 좀 적지만 만점을 받는 학생들은 독해력을 제대로 활용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독해력을 기반으로 수능 윤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제발 좀 공부의 양에 집착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공부를 몇 시간 했는가, 그 다음 일주일에 생윤, 윤사 공부를 몇 시간 해야지 적절한가 하는 양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공부는 양보다 질이에요. 그쵸? 여러분 누가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정답률이 80%짜리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공부해봐야 여러분 성적 향상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즉 수능 문제 중에는 킬러 문항이 있고 비킬러 문항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내는 아주 쉬운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변별력을 위해서 어렵게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했는가 아니면 하루에 몇 단어를 공부했는가를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쉬운 단어는 한 시간에도 세 개 단어를 공부할 수 있고 어려운 단어는 하루 종일 공부해도 한 단어를 못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의 시간, 공부의 양만 신경 쓰지 얼마나 고난도 단원에 대해서 내가 많은 공부를 했는가, 고난도 단원을 완벽하게 내가 파악했는가를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발 좀 공부의 양에 집착하지 말고 공부의 질에 집착해라.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이에요. 그럼 공부의 질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는 공부를 할 때 항상 핵심적인 단원에 집중해야 됩니다. 최근에 뭐 SNS에서 바디 프로필 찍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트니스 센터 다니고 자신의 근육을 기르려고 노력하는데 운동을 할 때 항상 뭐가 중요해요? 코어 근육을 잘 잡아야 된다가 중요하잖아요. 코어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도 플랭크 자세를 중시하는데 이 플랭크만 제대로 해도 코어 근육이 길러지고 코어 근육이 길러지면 나머지 부분의 근육들은 쉽게 빠르게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수능에서도 만점을 받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느냐? 6월 모의평가에서 고득점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느냐? 핵심적인 단원에 주목해야죠. 핵심적인 단원에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환경윤리, 분배정의, 시민의 불복종, 사형제, 해외원제와 전쟁 이 단원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6월 모평 전까지는 환경윤리, 분배정의, 사형제, 시민의 불복종, 해외원제와 전쟁은 3회독 이상을 해야 된다. 나머지 단원은 1회독만 해도 돼요. 쉬운 단원은 1회독만 해도 되고 핵심적인 단원에 시간을 많이 들여라.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뭐가 킬러 단원입니까? 그렇죠. 성리학과 양명학의 대립구도. 사단 칠정론과 정약용의 성기호설. 그 다음에 현대윤리로 오면 실용주의와 실존주의.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사상. 핵심적인 단원들을 집중하면서 핵심적인 단원은 기본적으로 3회독을 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않고 만점을 바라는 거 뭐예요? 노력 없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흔히 말하는 무임승차 심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교재를 펴라. 교재를 펴고 내가 3회독 해야 될 단원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1회독만 해도 되는 단원은 그냥 밑줄만 그어놓고 3회독 해야 될 단원과 1회독 해도 되는 단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자. 그리고 1회독 해도 되는 단원인데 내가 매번 틀린다. 그런 문제 유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단원은 내가 왜 틀렸는지 왜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선 어떤 노력과 어떤 사고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중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핵심적인 단원에 집중한다고 무조건 만점이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낯선 선택지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데 그 낯선 선택지 독해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선택지 독해에 메타가 정립 안 돼서 그래요. 그럼 환경윤리를 딱 봅시다. 환경윤리에서 매번 나오는 게 뭡니까? 어디까지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가? 어디까지를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가? 즉 간접적 의무의 대상을 묻는 것인가? 직접적 의무의 대상을 묻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잘 구분해야 되겠죠. 환경윤리. 그 다음에 분배정의에서는 분배정의의 올바른 원칙은 무엇인가? 그 다음 언제 소유권이 인정되는가? 그 다음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인가 상대적 권리인가? 매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형제는 형벌의 목적은 응보인가 예방인가? 형벌의 정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가? 항상 보면 기본적인 메타가 있고 이 메타가 변형되어서 선택지에서 표현이 변형되는데 여러분은 선택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택지를 독해하기 위한 메타가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항상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오답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킬러 단어는 주로 나오는 핵심 쟁점, 이 핵심 쟁점이 곧 메타잖아요. 그 메타를 파악하고 선택지가 어떤 메타를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메타에 대한 각 사상가들의 입장이 어떤 것이고 선택지에 변형된 내용과 연결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지 독해 메타를 정립하는데 집중한다면 킬러 단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은 충분히 독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준비를 한 다음에 적어도 전년도 6월, 9월 수능 기출 문제는 풀어봐야 되겠죠. 전년도 6월, 9월 수능 기출을 풀어보면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올해 6월 모평에서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아요. 길지 않으니까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핵심에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 핵심 단원도 무작정 암기하지 말고 핵심적인 메타에 집중해서 제시문을 읽고 사상가를 분류하고 선택지를 독해하는 연습을 하자.
이것이 끝나면 마지막 두 주에는 뭘 해야 됩니까? 작년도 6월, 9월 수능 기출 문제를 풀고 오답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의 부족한 면과 여러분의 부족한 지식 또는 부족한 독해력을 정비한다면 충분히 6월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준비를 해서 6월 모의평가에서 만점을 받기를 바라면서 6월 모평 대비를 위한 여러분의 준비 전략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